그 13세기가 됐다? 13세기가 됐는데 이번에 몽골이 쳐들어왔네? 근데 여기는 초조대장경이 몽골에 의해서 불타버린 거예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들자. 제조하자. 대장경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팔만장이 넘어. 그래서 이거를 팔만 대장경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불타고 없지만 요게 남아있다. 그래서 원래는 강화도에 있었는데 왜 몽골이 왔을 때 강화도로 이렇게 피신했었잖아요. 고려 정부가. 이게 이제 조선시대 옮겨가지고 경남,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장평판전이라는 건물이 있어. 그건 조선시대 때 만든 건물이거든. 거기에 다 꽂아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데요. 팔만대장경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고 장경판전은 조선시대에 만든 건물이잖아. 그건 문화유산으로 각각 따로 등재가 돼 있어. 대박이죠.